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예, 그 지수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조금은 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9월 어제 전일에도 급락하는 코스닥, 코스피가 좀 양시장에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는데, 아무튼 그 주로 섹터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없다 보니까 좀 개별에 대한 그런 성장 모멘텀, 개별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이익 기대가 좀 높은 쪽으로에 대한 매수세들은 좀 여전히 좀 큰 것 같아서 급락성에 좀 방어할 수 있는 종목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금리 속에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.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신세계입니다.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백화점 사업부랑 이제 면세점 사업부로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백화점 사업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매출 성장세들이 좀 상당히 좋았죠. 아무래도 뭐 패션, 의류라든가, 그 다음에 명품 소비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성장,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높은 화장품에 대한 그 매출들에 힘입어 백화점 사업부는 올해 2분기까지도 상당히 견고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소비에 대한 위축들이 좀 향후에 뭐 경기 침체된 우려 때문에 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백화점 사업부에 대한 성장성들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런 측면에서 주가를 좀 떠받치는 것들도 국내 소비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견고하다가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지금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아무래도 이제 면세점에 대한 그런 성장 스토리가 얼마나 좀 빠르게 좀 늘어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, 지금 글로벌 여행이 좀 그 여행이 재개가 되면서 자유여행객에 대한 매출 회복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,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그런 음성 확인서라든가 어느 정도의 그런 입국에서의 그 규제 때문에 패키지 여행들은 좀 제한들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음성 확인서가 이제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제 그 4분기에 대한 그런 성수기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좀 늘어날 수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.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면세점에 대한 그런 공항점 매출 상승들이 좀 빠르게 좀 늘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뭐 여행이라든가 뭐 항공, 심지어 이제 화장품 종목까지도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면세점에 대한 그런 이익에 대한 가치들은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가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봤을 때 신세계가 그 중에 가장 좀 중심적인 좀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아모텍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모텍이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좀 부진했고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점들은 아무래도 그런 휴대폰에 대한 그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. 글로벌적으로 휴대폰에 대한 판매 매출이 좀 줄어듦으로써 휴대폰에 들어가고 있는 뭐 안테나 부품이라든가 세라믹 부품 같은 것들에 대한 실적들의 악화가 있었는데, 최근에 증권사에서 이제 좋은 리포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MLCC에 대한 매출이 좀 본격화될 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, 그 중에서 자동차 전장량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. 그래서 북미에 대한 전기차, 중국에 대한 전기차 고객에 대한 매출이 이제 본격화될 시점이 3분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전환이 충분히 될 수 있는 턴어라운드 국면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MLCC에 대한 매출들이 기존에 이제 그런 단순 뭐 휴대폰에서 이제는 통신 장비,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, 그다음에 뭐 방산까지도 좀 빠르게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아모텍의 주가의 흐름은 이제 좀 바닥을 짚고 올라갈 수 있는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면세점 실적 회복에 기대가 되고 있는 신세계, 그리고 MLCC 매출의 본격 수혜가 예상되는 아모텍까지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